조금 전에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 그런 API 불렀고요. 이번엔 네. 데이터가 여러 개가 묶여있는 그 데이터를 볼게요. 네. 요 밑에 보면 제홈 타임라인을 불러오는 거.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될 텐데요. 타임라인 불러오는 부분이 있는데, 요 아까 매뉴얼 다시 보겠습니다. 여기서 홈 타임라인이라고 제일 위에 있어요. 네, 스테이트의 홈 타임라인이라고 있는데요. 보면은 파라미터는 다 옵셔널입니다. 네, 파라미터는 이따 볼 테니까요. 파라미터 없이 일단은 스테이트의 홈 타임라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요 그대로 똑같습니다. 예,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. 예, 이렇게 가져오면 타임라인이라는 변수에 넣어질 거고요. 근데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. 자, 요거는 이제 필요 없죠. 지워도 상관없습니다. 그리고 페이지에서 실제 로딩을 해보면요. 아, 이거 아까 저희가 에러 테스트한 거 그대로 있네요. 지금 1 지우고 가겠습니다. 이제 제대로 해서요. 네, 뭐 많네요. 많은데 베이 소스를 보면요. 자,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어레이가 먼저 들어왔죠. 어레이가 있고 그 안에 오브젝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가 제 타임라인 각각 트윗 하나하나가 되고요. 그 타임라인 여러 개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? 그게 모아져서 어레이가 배열을 된 겁니다. 구성하는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뿌려주려면요, 어레이를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. 가장 만만한 포이치 같은 걸로요. 스테이터스라고 포이치로 불러오겠습니다. 그러면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스테이터스를 보면 얘네들이 각각의 스테이터스, 그러니까 아까 크리덴셜 가져왔을 때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각각의 하나의 오브젝트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, 이제. 네, 어레이가 없어졌죠. 그리고 오브젝트가 이제 여러 개가 됐죠. 네, 각각 루프에서 하나씩 뿌려주니까요. 그래서 어떤 데이터,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, 뭐 사실 텍스트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? 텍스트를 읽어오기 원하는 거니까요. 본문. 보면 텍스트는 오브젝트 바로 밑에 텍스트라고 본문이 있죠. 그래서 지우고요. 이제 스테이터스 텍스트 그런 식으로 가져오면 글을 가져온 게 됩니다.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, 아까 소스를 보면 사용자 정보는 요 안에 오브젝트 안에 또 오브젝트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네, 따로 커넥션하지 않고 그렇습니다. 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넣어줬군요. 네, 사용자 정보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자 이름까지 가져오고 싶으면 여기는 오브젝트의 사용자의 유저의 네임, 뭐 이런 식이죠. 그래서 사용자 이름 같은 걸 가져오고 싶으면 유저의 유저의 네임, 이런 네임. 식으로 가져오시면 모두 다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.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요, 별로 예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보면 트윗 내용이 나오고요. 뭐 그리고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. 네, 그 다들. 뒤에 뭐 이름 같은 게, 예, 이름 같은 게 나오죠. 네, 이름 같은 게 나오고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 리스트까지 가져오는 게 됐고요. 자,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.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른 상태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? 그렇죠. 지금 타임라인에서 줄수 있는 파라미터 뭐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. 보면 제일 위에 뭐 카운트라고 있죠. 몇개 가져올까 합니다. 뭐 기본은 20개거든요, 이게. 네, 기본 20개인데 뭐한 3개만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카운트 변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. 3을 쓰면 되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파라미터는 어레이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레이를 하나 만들죠. 프람스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어서요, 그 안에 어레이의 키가 아까 요 값이 되는 거죠. 카운트. 카운트는 5개.
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. 예.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파라미터로 예. 넘겨줘야죠. 어, 변수. 예. 예. 이렇게 넣어주시면. 예. 예. 아까 여러 개 가져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다섯 개만 가져오게 될 거예요. 네. 확 줄었네요. 짧게 가져왔죠. 예.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줄 수 있습니다. 파라미터 예. 여러 개 줄 때는 콤마에서 또 계속 여기에 콤마에서 예. 예, 계속 줄 수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. 예. 파라미터를 실제로 또 어디서 쓰냐면 예. 타임라인 가져올 때 원하는 타임라인을 다 가져오려면 페이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예. 네, 트위터 API는 페이징 방식 두 가지를 지원하는데요. 예. 첫 번째는 since ID와 max ID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방식입니다. 페이지라는 방식이 이제 여러분한테는 가장 친숙하고 편한 방식일 텐데요. 페이지는 여기다가 말 그대로 페이지 라고 해서 이 이렇게 주면 이 페이지를 들고 오는 게 됩니다. 페이지의 그 스케일, 뭐 페이지당 몇 개 엔트리 가져온지 그거는 여기 아까 카운트에서 했으니까. 아, 카운트. 네. 그렇군요. 카운트에서 했으니까 아. 페이지를 가져올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since ID, max ID는요. 예. since ID는 이 ID, tweet ID 이후의 걸 가져오겠다. max ID는 그 ID 이전 걸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UI 중에서 더보기 같은 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. 예. 예, 그런 거 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max ID는 이전 스테이터스의 제일 마지막 아이디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. 그 아이디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 아이디보다 작은 걸 가져오겠다고 하면 그보다 예전 걸 가져오게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. 여기에 페이지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새로 네. 갱신되는 데이터가 있으면 놓치는 네.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. 뭐 since ID, max ID 같은 값들을 예, 이게 제일 확실하죠. 거죠. since ID가 네. 예. since ID와 max ID 방식 사용하기에 가장 확실합니다. 예.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. 페이지 2페이지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가볼게요. 그러면 내용이 달라져야겠죠, 그죠? 예. 네. 지금 내곡동 땅이 제일 위에 있는데요. 보면 예, 다른 게 짱못쟁이다 가 나왔죠. 네. 그 시간 동안 내용이 달라진 거죠? 아, 예. 아, 페이지가 두 페이지. 아까는 첫 페이지를 본 거고요. 아, 예. 예, 그렇군요. 지금 두 페이지를 본 거고요. 예. 이런 식으로 페이징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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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가져오는 거 다 했고요. 예.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또 다 짚어드리고 싶은데 뭐 읽어오는 형태의 네. 그 API 중에 네. 주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? 이게 지금 홈 말고 그러니까 내용은 아니래도 뭐 목록에서요? 예. 목록 한번 쭉 한번 볼까요? 예. 그러면 네. 퀵하게 아주 멘션은 뭐 네, 멘션 댓글일 어떤, 테고 네, 예. 사용자를 멘션한 예. 내용을 예.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퍼블릭 타임라인 좀 월드와이드한 데이터인가요? 예, 전체 이제 트윗을 갖다 주는데 이게 지금 이제 스트리밍 API라고 해서 예. 그런 기능을 전문으로 한 API가 REST 예. API 바깥에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걸 쓰게 되고 예, 그다음 나머지도 뭐 보시면 예, 그건 다 알겠네요. 예, 리트윗 예. 나로 인해서 뭐 리트윗된 거 나에게 리트윗한 거 예. 그러니까 내가 리트윗한 거 예. 그다음에 이 사용자의 타임라인 홈 타임라인은 RT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. 네, 이거는 그냥 사용자의 타임라인만 나온 거고요. 예. 그다음에 뭐 사용자에게 리트윗한 거, 어떤 사용자로 리트윗된 거, 뭐 그런 겁니다. 그 밑에는 이제 트윗에 대한 거죠. 네. 어떤 트윗에 리트윗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건 트윗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. 예. 네.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이제 쓰는 부분이다. 포스트라고 돼 있죠. 네, 트윗을 지우는 거라든지 예. 리트윗 한다든지 예. 그 다음에 글을 쓴다든지 네, 그런 부분 다음 이제 동영상에 설명을 해드릴 예. 텐데요. 예, 예. 그 다음 업데이트하는데 어떤 미디어를 포함한 사진이라든지를 포함한 거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는 거 예. 검색 API가 있고 예. DM 보내고 예. 뭐 DM 받고 이런 예, 쪽 API입니다. 예. 그리고 친구 관계된 거 예. 네. 나를 나의 팔로워들 예. 그다음에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들 예, 그리고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넣었을 때 실제로 팔로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입니다. 예.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.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보는 거. 예. 예, 그런 것들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있고 예. 프로파일 이미지 그 다음에 사용자 검색
뭐 사용자 보여주기 이거는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. 예. 룩업은 여러 개를 보여주는 겁니다. 아. 네.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. 예. suggested 유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. favorite 하는 기능이 있고요. 예. favorite 가져오고 favorite 하고 favorite 지우고 예, 그런 것들.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능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어카운트 계정에 관련된 거 네, 아까 봤던 credential이나 retrieve 그런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네. 세션을 예, 끝내거나 아니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. 노티피케이션 관련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네, 나머지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거 위치라든지 트렌드 뭐 블락하는 거 예, 그런 거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읽기에 대한 네. 어떤 상태를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. 다음 시간에는 상태를 변경시키는 네. 포스트 관련된 네.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네요. 네 그렇습니다. 예.